너무 우럭이 너무 작은데? 아닙니다. 이 동네 우럭은 그래요. 요즘 우럭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지. 안녕하십니까. 수산물 좋아하는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지난 가을쯤에 통영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렴한 가격에 도미와 우럭 전복을 아주 잘 먹은 기억이 있어 이번엔 어머님을 모시고 다시 재방문을 해봤는데요. 서울에선 비싸서 조금 부담스러운 어종들도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 이곳에 오면 꼭 들르는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뭘 먹으러 온 건가요? 오늘 돔하고 그냥 전복? 전복? 통영 중앙시장은 서호시장과 화로시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희는 서호시장부터 먼저 둘러봤습니다. 일단 시세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이런 거는 얼마씩 돼요? 보통? 이런 거 10만 원. 이런 거 필요해 10만 원. 한 마리 맛있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동해에서 잡히는 성대도 여기네. 성대 같은 거야? 네, 성대가 이제 소리를 내요. 빽빽 소리 나. 와, 신선하긴 하다. 거보 중에 진짜 커. 생김새는 비슷하나 뼈가 없는 무늬고지거라고 합니다. 아, 예전에 갑오징어 낚시를 갔다가 정말 생고생을 많이 했는데 갑오징어는 뼈가 있고 다리 길이도 차이가 있으며 지금 보니까 생김새도 완전히 다르네요. 모습이 비슷하게 생겨서 저 같은 초보자들은 많이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얼마요? 3만 원이요? 3만 원. 이게 3만 원이고 얘 이렇게 3만 원. 이렇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맛있는 거 드시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즐거운 자연산입니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얼마예요? 키로 6만 원 내가서 6만 원. 6만 원? 이거는 키로 4만 원, 작은 거는. 키로에? 예, 예. 이거는 4마리 정도 올라가고, 이거는 2마리 정도. 많이 올라가면 3마리. 이게 고기가 클수록 육체 자체가 단단한 것 같아요. 아니면 넘어가질 것 같아요. 한 번만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돈을 먹어야 돼요. 여기는. 아, 네. 여기가 아니야? 참도? 네. 그런데 애들 눈을 보고서 여기서 눈이 딱 마주치는 애들. 홍해삼 있네. 홍해삼 얼마씩 돼요? 제일 큰 거 3만 원. 제일 큰 게 3만 원이요? 네, 요거 3만 원. 그러면? 이런 거 2만 5천 원. 요거를 해삼 한 마리 3만 원은 너무 부담스럽네요. 통영 상인분들의 기준 시세는 3만 원부터 시작인 듯 합니다. 3만 원만 주시고 그렇게 3만 원. 한 마리 해 가세요. 아니면 큰 거 들어 한 마리만 팔아 줄래요? 뭐. 통산 얼마인데요? 제가 얘가 한 마리가 뭔가가 3만 원이거든요. 나 이거 한 마리 사줄게요. 이거만 마치 시간 나면 그래요. 네. 3만 원만 주이소? 이렇게 3만 원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크긴 크니까. 예, 고기가 육질이 좋거든, 큰 고기는. 너무 우럭이 너무 작은데? 아닙니다. 이 동네 우럭은 그래요. 요즘 우럭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3만 원? 예. 그리고. 네. 네? 네. 네. 뭘 드릴까, 사장님? 요거 먹는 데는 어디에서 먹는 건데? 건너편에 다리네 가서 드시면 되겠네요. 어패류 좀 옆에요? 네. 이곳은 손질 비용이 따로 없어서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좀 더 저렴하게 회를 구입하게 되는 거고요. 아, 그런데 진짜 크다 이거. 네. 이게 몇 킬로예요? 2킬로 넘어요. 2킬로 넘어요. 네. 거기는 마치는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그래요. 저기 조금 있다가 거기에서 아니 지금 하세요. 지금요? 예, 거의 다 돼가 빨리 되거든요. 네, 아, 이렇게 이모가 꼬물꼬물해서 네. 지금 해야 돼. 위생면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브란. 재물 어패를 사세요. 점점 다 됐으나. 저 집 앞에 가면 네. 접시 한 그릇 다 받으세요. 아, 접시? No. 저 뒤에. 저 뒤에요?
뒤에. 아, 뒤에. 여기 아니에요? 요거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렇게 가져와야 돼. 감사합니다. 네. 어? 뭐가? 결제 여기에서 해야지. 네, 카드는 안 되고. 네. 아, 그때는 이게 붙어 있었던 데고. 고기가 바뀌고 자꾸 손님들이 고기가 따구로 자꾸를 사서 해서 썰어서 보내드려요. 뒤에서 조금 사세요. 너무 필요하신 거. 아, 예. 아니, 사세요. 저 다 됐어요. 네. 그래야 들어가지. 아, 이제 지금 여기 몇 시까지예요, 보통? 지금 6시 조금 넘으면 맞춰요. 늦게까지 있으면 6시 반까지 있고. 그러니까 애물 지금 사시라고. 네, 지금 해야 돼요. 예.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세요, 빨리. 자연산? 아니, 멍게 말아라치 하고. 멍게 말고 전복. 전복은 얼마 먹기란데? 저희가 회가 있으니까 세 명에서 먹을 정도면은 조금 막대기만. 삼촌이 뭐 먹고 싶은데? 뭐 먹고 싶은 거 말해. 요거 네. 전복하고 해산맛. 요거는 두 마리 말아. 요거 세 마리 말아줄게. 아무거나 먹어. 해산하고 전복. 이게 말아. 네. 먹고 갈 거지? 네. 그러니까는 크기는? 크기는 요거 큰 걸로 주세요. 어, 이게 더 나. 훨씬 나은 네. 게. 이거 자연산이에요? 얘네는 다 양식이에요. 완도 쪽에서 그런 거. 어, 자연 만 원짜리 누군가 없어. 매운탕 먹을 거야? 안 먹어도 되지? 밥 먹으려면 해야지. 어? 매운탕 먹을 거야? 어, 밥 먹으려면. 혹시 저녁이니까. 응. 꼬리 챙겨달라고. 어디서 왔어요? 한촌?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여기는 회가 싸니까 싱커가. 네, 여기는 뭐 그냥 받아왔어? 저기 먼저 가있으래. 어, 먼저 가있어. 어디야? 야, 이거 다림 해초장. 이거 저러러 가면 돼. 네. 네. 먼저 가세요. 예, 네, 한참만 나요. 내부 있어. 이거는 쉽지 않은 걸로 주라는 거냐? 아유. 이게 3만원, 여기 2만원, 총 5만원. 신선해 보이는 회와 해산물, 과연 그 맛은? 확실히 좀 더 커가지고 그런지 기름기가 살짝 있다. 기름기가 식감은 쫀득하면서 좋았는데 처리 아닌지 좀 단맛이 빠졌더라고요. 해삼은 지난번 고래마켓에서 먹었던 짜잘한 해삼보다 씹히는 맛이나 신선도가 훨씬 좋게 느껴졌습니다. 전복 원래 단짜나 먹었는데 전복이 왜 이래? 전복도 철이 아닌지 씹을수록 올라오는 단맛이 거의 없었고 전반적으로 회나 해산물의 신선함은 느껴졌지만 예전 방문했을 때만큼의 감흥은 없었습니다. 감칠맛의 부족한 부분은 직접 초밥을 만들어 드시거나 회덮밥으로 만들어 드시면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듯 합니다. 닥쳐이 병신 새끼야! 매운탕이 나왔는데요. 어떠세요 어머니? 매운탕은? 엄마 매운탕 어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회가 양이 너무 많아 나머지는 포장을 했고요. 매운탕은 얼마지? 매운탕 진짜 8,000원. 네. 3인당 3,000원. 회와 해산물, 식당 이용료까지 총 7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거요? 네. 어디 가려고? 여기 부산 가요. 2시간. 네, 2시간 정도. 얼마예요? 2,000원. 2,000원? 안녕하세요. 통영시장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과 화장실은 공사 중이라 제일 가까운 통제형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포장회원회는 집에서 복분자와 함께 약간 숙성되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회는 술과 함께 해야 제대로 맛을 느껴볼 수 있을 듯해요. 자, 오늘은 통영의 중앙화로시장을 재방문해봤는데요. 역시 신선함이나 가격면에서 만족한 부분은 많았는데 저희가 제철 수산물을 잘 몰라서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은 제철 수산물 검색해보시고요. 여러 군데 둘러보시고 가격 비교 잘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복하고 해산물. 요거는 2마리 만원, 요거 3마리 만원 줄게. 아무거나 먹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